연인과의 결별설 이후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었던 탤런트 명세빈 씨가 공식적인 자리의 모습을 어제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현장 뉴스비트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곳은 어제 경주에서 있었던 안드레긴 패션쇼 현장인데요. 자, 이날 무대에는 오랜만에 명세빈, 박광현 씨 등이 함께해서 본공연장 리허설 무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net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광현입니다. 제가 오늘 안드레김 선생님 패션쇼를 하러 왔는데요. 경주에 엑스포가 있어서 그걸 기념하는 패션쇼인데 10번 안 되고요. 한 8번, 9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왠지 좀 떨려요.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김 선생님 쇼는 항상 부츠를 신는데 약간 저희 연예인들 키가 좀 작다 보니까 키 높이 부츠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왜 키 작으신 분들 이만한 굽에 있는 운동화 같은 걸 신잖아요. 그런 거라 일반 워킹하고 그거 신고의 워킹은 정말 틀려요. 그래서 이따가 무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쩔뚝쩔뚝 되는 모습을.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한참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꼬박꼬박 시시 이렇게 붙여가면서 리허설하고 그럴 때 콕콕 이렇게 찝어주시는 부분은 약간 카리스마도 느껴지고요. 참 자상하시고 편안한 분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청순하고 말도 없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워킹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위축돼서 하면 기가 많이 죽지 않을까 그 생각에 나름대로 당당한 척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본 무대가 시작이 되고 명세빈 씨가 신비감마저 주는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는데요. 명세빈 씨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지난 5월에 연인과의 결혼설까지 불거져 나왔다가 근래 헤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날 세간의 주목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자, 연인과의 결혼 이후, 결별 이후라서 그런가요? 명세빈 씨 한층 더 성숙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